분석권입니다. 금일 주제는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아내 몰래 비상금 3억 모으기라는 주제입니다. 어찌 보면 이 주제는 제가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치열하게 재테크를 했던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991년도에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확하게 28년 동안 한 회사에서만 근무를 하고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은퇴라는 개념은 과거의 정년퇴직이라는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요즘의 은퇴는 명예퇴직이라는 제도를 기업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정년퇴직이라는 개념은 국가에서 정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주는 은퇴제도이고 명예퇴직제도는 기업의 경영사정이나 아니면 조직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기업에서 조기에 이제 은퇴를 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60세가 은퇴라면 약 56세, 4년 빨리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근로자 입장에서 빨리 은퇴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좀 기간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제 손해를 좀 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업에서 보상을 해주고 은퇴를 시키는데요. 저는 4년을 빨리 나왔지만은 실제로는 급여 보상은 26개월을 받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명예퇴직금이라고 하죠. 기존 적립을 해오던 퇴직금 플러스 명예퇴직금을 합한 금액이 정확하게 28년 동안 근무를 하고 남는 금액으로 4억 5천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일시불로 받았기 때문에 세금이 한 13% 이렇게 납부를 하고 정확하게 4억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가 결정되고 나니까 저희 집 아내가 막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어떤 걱정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일자리를 잃은 부분에 대한 걱정 아니면 다음 달 급여일에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었으면 제가 그냥 일반 걱정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약간 다른 부분의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퇴직금으로 4억을 받으면 그 4억을 제가 혼자 홀랑 들고 도망갈까 봐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당신 28년 동안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한 부분이 내 지분이 50%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 4억 중에 2억은 자기 통장으로 좀 입금을 시켜달라는 그런 압력이었습니다. 듣고 보면 좀 웃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아내한테 그럼 좋다, 4억을 이렇게 받으면 내가 당신 앞으로 2억을 해주고 또 내 앞으로 2억을 딱 해서 가지고 있으면 혹시 중간에 당신이랑 나랑 잘못되더라도 어떤 뭐 헤어지기는 정말 뭐 괜찮겠다 하면서 내가 웃으면서 그런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12월 31일 날 이제 은퇴를 하고 한 보름 정도에 지나니까 회사에서 퇴직금이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문자가 저한테 이렇게 날아온 거예요. 그 이제 문자를 이제 아내한테 보내줬더니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는 막 빨리 옷을 입고 막 화장을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뭐 저를 따라서 은행 같이 가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은행을 갑니다. 은행에 갔더니 제가 그 아가씨가 앉아 있길래 아가씨 앞에 이제 4억짜리 전표, 출금 전표를 딱 써서 내 통장으로 이렇게 주면서 이 4억을 고스란히 찾아서 이 돈을 다른 통장을 또 주면서 이 통장으로 입금을 좀 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그 통장은 저희 아내 명의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입금 4억에 입금된 통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 그 모습을 제가 그림을 한번 재미있게 그려봤습니다. 어찌 보면 좀 불가능했던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의 장으로 나와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먼저 진짜 3억이 맞냐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두 번째는 은퇴라는 건 뭐죠? 은퇴라는 건 입사한 다음 날부터 매일 하루씩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퇴가 가까워지면 이제 그게 이제 순식간에 다가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요. 이제 세 번째는 어찌 보면 제 책 제목이 아내 몰래 비상금 3억의 모으기였는데요. 비상금 3억 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뭐냐면 제 포트폴리오 상에 60%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이었습니다. 그게 한금알로 이제 저한테 다가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목돈 모으는 게 이게 가능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현재는 이제 은퇴를 하고 농협대학이라는 곳에서 후배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생활을 할 때는 10년은 은행에서 일을 했고 나머지 18년은 교육 전문가로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경력을 보시면 현재까지 22년 동안 이런 강의를 좀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은퇴할 때도 저는 교육은 원장으로서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아주 산골이거든요. 경남 산청이라는 곳에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10남매를 놓으셨어요. 제 위에 형이 둘, 누나가 7명입니다. 10번째 막둥이로 태어났는데요. 너무 없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간절함이 저한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내 몰래 3억 모으기 이것도 좀 처절하게 제가 재택을 한 부분인데 그것도 어릴 때 저희 가정 환경 탓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촌놈이다 보니까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은 딱 한 가지는 정말 잘합니다. 남들 앞에 섰다 하면 생글생글 웃는 건 참 잘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진짜 3억이 맞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출판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3억을 어떻게 해? 그것도 아내 몰래 3억을 모은다는 거? 이게 가능하냐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살짝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3억을 아내 몰래 비상금으로 3억을 모았을 것 같습니까? 못 모았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못 모았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겠죠. 저는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몰래 비상금 3억 모으기라는 책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쓴 이 재테크 책은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재테크 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중에 이제 재테크 책들을 보면 뭐냐면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을 내자,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뭐 자산의 몇 배를 불리자,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쓴 아내 몰래 비상금 3억 모으기 이 책은 어찌 보면 정말 소소한 비상금을 모아서 기적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 책 속에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가지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저는 재테크 수단을 한 종목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하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현재는 주식이 지금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60%를 100으로 나누면 42 펀드였습니다. 펀드 상품으로 이제 펀드를 매월 적금 여듯이 펀드 상품을 적립을 해나갔거든요. 그게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은퇴 후에는 내한테 돈이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펀드를 줄이자 해서 펀드를 싹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할 때 그때 수익률이 보통 40%에서 50% 가까이 되었습니다. 주식으로 다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상에 보면 60%가 현재는 주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25%가 연금저축인데 직장생활할 때는 매월 월급처럼 이렇게 월급을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퇴한 후에도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이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저게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아니 보험 상품이 어떻게 15%나 되냐고 저희 아내도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신 미쳤냐면서 왜 보험 상품이 이렇게 많이 들었냐고요. 제가 보험 상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고 장거리 강의를 간 거예요.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과속에 노출이 되고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한번 제가 아찔한 순간을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통사고로 정말 그때 잘못됐더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한 것이 바로 보험 상품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보험을 불입을 해서 저것도 나중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15%와 밑에 있는 연금저축적은 60세 이후가 되면 그냥 급여처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뭐 벌써 제가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아직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저걸 이제 월급처럼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는 걸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럼 재테크 언제 하는 게 좋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재테크 언제 하는 거 좋죠? 재테크는 빠를수록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심을 하면 바로 해야 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재테크 개념을 이렇게 정립을 시켜주려고 대화를 할 때도 좀 색다른 대화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자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이렇게 사면 보통 얼마씩 주지? 라고 물으면 저는 잘 모르는데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5천 원 정도 한대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 5천 원을 들고 주식시장을 한번 가볼래?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점심을 만 원짜리 먹지 말고 5천 원짜리를 먹고 5천 원 주식 투자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재테크의 개념을 이렇게 젊은 아이들한테 심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는 은퇴를 한 11년 정도 놔두고 제 비상금 3억 모으기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현역일 때 이제 은퇴하신 선배님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배님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선배님들이 많은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대화를 하시고 제가 이제 선물까지 딱 드려서 이제 댁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제 머릿속에 이게 떠나지 않고 선배님들이 그때 대화하신 대화 중에 딱 두 개의 키워드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 눈치라는 게 있고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비자금이었어요. 비상금. 이제 첫 번째 눈치는 뭐냐면 은퇴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눈치가 보인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은퇴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게 맞더라고요.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나가면 그 경비 아저씨가 아니 선생님 왜 평일인데 출근 안 하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저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아빠 오늘은 뭐 해? 라는 전화를 하는 그것도 눈치였거든요. 그런데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크게 마음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 사모님들의 눈치가 가장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경제적으로 주는 눈치 아시죠? 예. 매일 뭐 용돈 5만 원 받아가는 거, 3만 원 받아가는 거, 만 원 받아가는 거 이게 눈치가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선배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현역에 있을 때도 난 담배 끊을 생각을 이게 거의 안 했는데 아내 눈치가 보여서 담배를 끊었다는 선배님에게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은퇴를 해도 이거 경제적으로 좀 궁색하구나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비상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빙빙 도는 거예요. 뭐냐면 아 내가 현역에 있을 때 그래도 아내가 주는 용돈이 그래도 뭐 부족하지 않고 이게 풍족하게 이렇게 썼는데 아 지금 뭐냐면 그걸 내가 풍족하게 막 쓰지 말고 조금 아껴서 목돈을 모아서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나왔더라면 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종합하고 바로 2007년도 5월 달에 결심을 합니다. 아내 몰래 비상금 3억을 모아서 은퇴를 하자. 그걸 이제 성공을 합니다. 예. 제가 그걸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은퇴한 후에 저희 아내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했고요. 저는 상당히 포옹나게, 진짜 포옹나게 은퇴를 해도 아내한테 용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내한테 퇴직은 했지만 월급 안 들어오지만은 매월 100만 원씩 용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책을 보더니 아니 이거 제목이 아내 몰래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거 같이 모았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비상금이 꼭 필요하냐 물어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제 경험입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은퇴 후에 가장 눈치를 많이 보는 건 사모님이잖아요. 집에는 제 아내거든요. 어찌 보면 아내를 위해서라도 비상금은 필요하다. 내가 용돈 안 받아가는 것도 아내를 도와주는 거잖아, 그렇죠? 이건 차원이 약간 다른 부분인데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저한테 교육을 받으러 오는 여러 사람들한테 설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비밀 계좌를 사용할 의향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요. 남자들 65%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성들은 비율이 조금 이렇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비상금, 비자금, 비밀 계좌 이런 용어는 남자들의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비상금 전쟁 다 많이 해보셨죠? 저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내는요, 이게 돈에 대한 감각이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제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저희 집에 그 옛날에 그 저기 성경책이 있었는데 성경책 속에 만 원짜리 이렇게 꽂아놓은 걸 어떻게 알고 그 성경책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 원짜리를 제가 딱 말아가지고 볼펜 속에 딱 꽂아놨는데 하필 수많은 볼펜통 속에 그걸 딱 잡아 끄집어내더니 또 돈을 찾아내더라고요. 비상금은 발각되면 주인은 누구죠? 뭐 아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단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단한 번도 아내의 비상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비상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역시 비자금, 비밀 계좌 이런 건다 남자들의 용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비상금은 꼭 필요하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은퇴 진짜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입사하는 순간부터 매일 하루씩 은퇴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은퇴가 가까워지면 그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은퇴 나랑은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은퇴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한테 갑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대부분의 은퇴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전혀 하지 않고 딱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은퇴를 해도 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할 일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30년 가까이 이제 직장을 시작을 하고 은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설문을 해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은퇴를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 하다가 은퇴를 하고 첫날 뭘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요. 남자들이 답변하는 거하고 여자들이 답변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자들 10명 중에 8명은요, 눈 뜨자마자 배낭 메고 산에 간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예. 여성들은 은퇴를 하고 나면 그동안 잠자지 못했던 것을 실컷 자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은퇴를 하고 나면 멘붕이 옵니다. 멘탈 붕괴가 오는 거죠. 근데 왜 멘탈 붕괴가 올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은퇴라는 개념을 약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은퇴가 뭐냐면 그동안 내가 계속 일을 해왔던 일자리를 잃는 거거든요. 근데 유교적인 성향이 강한 저희 한국과 같은 나라는요, 이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권위나 또는 그 사람의 권력이나 지위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게 사라지니까 멘탈상 붕괴가 오는 거예요. 2018년도 12월 31일 날 제가 이제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은퇴를 하고 1월 1일은 괜찮더라고요. 왜? 남들도 다 집에서 노니까 공휴일이니까. 1월 2일이 딱 됐는데 늘 출근하던 그 시간에 눈은 떠져요.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는 거예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집에 있는 옷을, 옷가지를 주워 입었습니다. 주워 입고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저희 아파트 후문하고요. 등산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등산한 것이 바로 제 첫 행보입니다. 예. 산을 혼자서 이렇게 걷는데 다 출근하고 제 혼자만 혼자서 이렇게 산을 걸어 올라가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안감도 오고 그동안 내가 30년 동안 생활했던 거 그다음에 직장 동료 생각도 나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아 나랑 같이 은퇴한 친구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고 내가 친구 4명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 명한테 전화를 했더니요 4명 중에 3명이 저와 똑같이 한 친구는 북한산에서 야호를 외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관악산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있고 또 저 한 친구는 청계산에 지금 막 힘들게 올라가고 있다고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딱 한 명만 얘는 일어나자마자 진짜 막 아무것도 할 생각도 안 들고 해서 그냥 집에 있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바로 봤더니 당장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산에 간 친구 이제 저를 포함해서 4명하고 집에 있던 친구 이제 5명이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클럽을 만드는데 그 클럽이 바로 등산 클럽이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예. 은퇴를 하고도 우리는 골프를 가끔 쳤습니다. 예. 안 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원칙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로 새벽 타임을 이용하자. 월요일 날 치자. 뭐냐면 싼 골프장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현역에 있을 때는 이제 회원권 법인 회원권이라고 비용이 약간 싼 걸 이용하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후배들이 초청한다고 공짜 골프도 가끔 쳤거든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딱 네 명이 그냥 더치페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골프 치러 갈 때 골프장 앞에 있는 주로 이제 콩나물 국밥이나 순대국밥 먹고 들어가지 절대 클럽하우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역시 돈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5명이 이렇게 모이면 과연 어떤 대화를 하느냐 이제 궁금하시죠? 은퇴한 사람들이 대화 한번 살짝 볼게요. 첫 번째는 내 퇴직금 안전한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은퇴하는 사람들은요 저 퇴직금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학습 효과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옛날에는 퇴직금을 주로 어디 갔습니까? 대한민국에 웬 통닭집이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금방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통닭으로 다 날린 거예요. 주식을 잘 모르면서 퇴직금 들고 증권회사 가가지고 다 날려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은퇴금도 조금 좀 명예퇴직을 하니까 조금 금액도 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거냐가 관심입니다. 예. 저는 아예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제가 일시불로 받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연금저축을 이렇게 넣어놓은 부분도 있고요. 저는 지금처럼 이제 강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니까 일시불로 받아도 되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제 친구들은 거의 일시불로 받지 않고 그걸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넣어서 매월 월금처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대화를 많이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실업급여. 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회사에 다닐 때 고용보험료를 조금씩 이렇게 넣어놨더니요. 최대한 270일 동안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공무원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친구들이 모이면 그 실업급여를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신청은 했느냐, 뭐 교육은 제대로 받았느냐, 또 그걸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가 웃기더라고요. 현역에 있을 때 받던 급여나 지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매일 동일한 일당을 준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이제 은퇴한 사람으로서 6만 원을 받았거든요. 하루 6만 원을 받았는데 또 2019년 1월 1일부터 이제 은퇴한 사람들은 6천 원을 더 받았습니다. 6천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한 달 받으면 좀 제법 크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한 150에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실업급여 이거는요, 이제 사모님들이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베푸는 어찌 보면 은혜와 같습니다. 당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실업급여는 당신 용돈으로 쓰라고 주는데, 이제 친구들은 그걸 받으면 그렇게 이제 좋은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보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퇴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커요.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 이제 보험료라고 해서 한 6% 정도만 이렇게 내면 되고, 또 회사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지역 의료보험으로 탁 넘어가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저처럼 집도 가지고 있고 뭐 자동차도 조금 괜찮은 것 이제 타는 사람이라면 거의 40만 원, 50만 원이 훌쩍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매월 급여에서 빠져나갈 때는 별로 표가 안 났는데, 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50만 원 크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료보험료를 적게 낼 거냐. 이게 이제 상당히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퇴직금은 안전한가, 뭐 실업급여는 얼마인가, 의료보험 폭탄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다 뭐죠? 제가 결국은 땡땡땡땡이라고 하는데 뭐죠? 돈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 경제 문제예요. 은퇴를 하고 나면 돈에 이게 노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때 아 과거에 내가 이랬으면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2003년도에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은행원으로서 한 10년을 살다가 2001년도에 서울로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지방에 이제 있으면서 제가 아파트 분양을 4,800만 원, 그때 당시 4,800만 원의 아파트 분양을 23평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가지고 올라오면서 이제 팔고로 왔는데 겨우 5,200만 원 받았거든요. 그 금액을 가지고는 일산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정착을 했으니까 일산 집값이 그리 터무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조금만 더 벌어서 이제 집을 사자고 한 2년 더 벌다가 2003년도에 잠시 후에 또 나오겠지만은 함양에 제가 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을 팔고 또 퇴직금도 중간정산을 이렇게 제가 받습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합했더니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들고 이제 일산 시내 이제 집을 사러 갑니다. 기분 좋게 집을 사러 갔더니 일산 뭐 신도시 새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교통 뻥뻥 뚫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일산에 내가 원하는 집은 2억 5천 정도 하고, 그러니까 외곽으로 조금 나오니까 제 돈에 맞는 딱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평짜리 아파트를 2억 1천만 원 주고 삽니다. 예. 근데 또 같은 시기예요. 정확하게 저랑 제가 아파트를 사는 그 시기에 저랑 같이 이제 생활하는 사무실은 이제 동료이면서 선배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그 선배님이 이분은 진짜 급도 없이 4억 5천을 들고 바로 목동으로 날아가더라고요. 목동에 가가지고 45평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무실도 일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고 집도 깔끔하고 돈도 그때 당시 일산은 3억만 주면 샀는데 목동은 4억 5천이나 주고 이제 그걸 사는 보고 내가 선배님 보고 아니 선배님 진짜 바보냐고 왜 그 돈으로 목동에 4억 5천 아파트를 사냐고 계약금 날리더라도 그냥 일산에 집을 사라고 막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배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 웃음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아는데 17년이 걸립니다. 제가 작년에 그 아파트를 팔았거든요. 하는데 제가 17년 동안 2억 1천만 원 주고 산 아파트를 3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예. 그 선배님은 아직도 목동에 살고 계시거든요. 예. 목동 아파트 가격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 제가 이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못 잡니다. 91년도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고 지방으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이제 경남 양산으로 갔는데 경남 양산은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인근 도시입니다. 제가 내려갈 때 그때는요 양산시가 아니고 군이었거든요. 군청 주변에 5층짜리 아파트가
제일 큰 아파트였습니다. 예. 전부 논으로 둘러싸이는 작은 시였습니다. 작은 군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은행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또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업무를 잘 모르잖아요. 너무 힘든 이제 그 시기에 옆에 이제 동료 형님 한 분이 저한테 따뜻하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가끔 와서 일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뭐 점심도 이렇게 가끔 사주기도 하고 좀 못 마시는 술이지만 술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사주더라고요. 그런 형님이 딱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보고 뭐 등산 한번 가자고. 남자들 하면 또 등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등산을 가자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이제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양산 벌판이 훤하게 들어오는 야트막한 산이었는데 거기 이제 올라갔는데 정상에서 나를 불러요. 야, 문주임 일로 와봐라. 갔더니 저 들판 한가운데 딱 땅을 이렇게 짚으면서 저 땅이 600평이다. 600평인데 내가 저 땅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 좋다는 이야기를 막 하대요. 근데 제가 볼 땐 좋은 땅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좋은 땅은 실제로 큰 도로를 물고 있거나 뭐 도로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그 들판 한가운데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부산 인구가 뭐 350만 명인데 이게 뭐 팽창을 해서 틀림없이 양산 쪽으로 이게 뻗어나오게 되어 있다. 뭐 그러면 저 땅의 가치가 얼마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현재 이 땅을 살려면 한 평에 12만 원을 줘야 되는데 문주임 내가 사면 내가 8만 원에 바겐 세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600 곱하기 8만 원 하면 얼마예요? 4,8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저는 현금 3천만 원을 제가 들고 있었습니다. 왜 현금 3천만 원을 들고 있었냐면 저희는 이제 금융기관에 제가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1년이 다 된 거 하니까 전세금을 보조를 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활용하고 그동안 쓰던 전세금 3천만 원을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 저 은행에 근무했으니까 오늘 1,800만 원 뭐 대출 받으면 어때요? 그 땅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에 이제 형님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른들이 좋아하는 화투놀이를 이렇게 좀 좋아하고요. 돈에 좀 쪼들리는 모습이 가끔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할 때 아, 저 형님이 지금 돈이 궁하니까 이건 나한테 덤태기를 씌우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포기를 합니다, 제가. 근데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그 양산병원이 들어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주변에 그 양산중앙역이 이렇게 막 지금 부산으로 직통하는 전철역이 있고요. 이제 얼마나 하는지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더니 평당 최하 1,500만 원, 비싼 건 2,000만 원 하대요. 1,500만 원만 하더라도 90억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인생 한 방입니다. 예. 이건 또 제한테 교훈을 이렇게 준 땅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진짜 정성스럽게 모시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모시면 저한테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승진을 하고 가장 승진을 딱 하고 발령을 저 시골 지리산 바로 아래 마을 함양으로 발령이 납니다. 예. 거기에서 시골역에서 1년을 딱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늘 창구에 오시는 지역 유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꼭 아버지처럼 이렇게 저는 아버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시면 늘 진짜 막 정말 따뜻하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제가 울산으로 발령이 탁 나는데요. 이제 발령이 났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저를 이제 자기 차에 태우고 가까운 이제 진주 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진주 가더니 양복점에서 제 옷을 양복을 진짜 쫙 한벌 맞춰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차로 이제 이동해서 올라오면서 이제 저기 보이는 저 땅이 있는데 야타방한 이제 산이 뒤에 이제 펼쳐져 있고요. 밭이 한 800평이 이렇게 있고 집터가 이렇게 한 200평이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총 5,000평짜리 땅이었어요. 그러면서 문과장 나 1년 동안 정말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모신다고 고생했다면서 내가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너 이 땅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은행원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따뜻하게 모셔도 고객의 땅을 그냥 가져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시세를 이렇게 알아봤더니 시세가 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몰래 내가 통장으로 4,200만 원을 딱 입금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땅이 됐는데요. 이 땅을 언제 팔았냐면, 거기 이제 아까 아파트 살 때요. 2억 1000만 원짜리 아파트 살 때 그걸 팔았습니다. 예. 근데 요즘 기농기촌이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농기촌 하는 사람들이 찾는 땅이 어떤 땅일까요? 바로 뒤에 산이 있고,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밭이 있고, 집트가 있으면 최고로 쳐주거든요. 늘 고향을 갈 때마다 저 앞을 지나면서 저희 아내와 저는 긴 한숨을 쉬면서 간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찌 보면 아내 몰래 비상금 3억 모으기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 포트폴리오 상에 주식의 비율이 60%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외에 연금저축이나 보험상품들은 이제 은행을 이용하고 보험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거기는 금리를 기대하면 안 되는 상품들입니다. 그죠? 근데 제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좋은 주식을 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60%거든요. 그게 한금알이 되어서 저한테 돌아왔는데요. 통상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밥 숟가락 한 숟가락에 첫 술에 배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요, 첫 술부터 배가 불렀습니다. 역시 저는 제가 주식 전문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여기 있는 K자동차 때문에요. K자동차는 우리 국내 자동차 업계로서는 2위고요. 1위 업체가 바로 H자동차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K자동차의 주가가 2000년도 5월 달에요. 25,600원 할 때였습니다. 그때 H자동차는 13만 원 하더라고요. 13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1년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009년도 5월 달에요. K자동차는 2만 원 했습니다. H자동차는 거의 3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1년 만에 H자동차는 13만 원까지 갔는데 K자동차는 어때요? 25,600원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감이 왔습니다. 촉이라는 게 온 거예요. 그렇죠? 주식 전문가는 그 정도 촉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때는 이때다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2007년 5월 달부터 계속 주식을 적금처럼 사모아 놓은 게 있었거든요. 뭐 S전자도 있었고 H반도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H자동차, 방금 이야기한 H자동차도 제 포트폴리오에 있었습니다. 그걸 다 팔아버립니다. 다 팔고 쉽게 이야기하면 시드머니를 제가 이렇게 마련한 거죠. 그게 한 3,6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걸 들고 증권회사 가서 K자동차에 몰빵을 합니다. 주식 투자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감이 오더라고요. 이게 기회다 싶더라고요. 1,420주를 삽니다. 예. 1,420주를 이렇게 딱 매입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요? 3만 원이 되고 또 연말 되니까요. 거의 뭐 1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딱 1년 만에 84,400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때 팔았으면 수익률이 230%였거든요. 1억 3천이요. 3,600만 원 투자하고 1억 3천이 되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못 팔았습니다.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75,600원에 1,420주를 다 팝니다. 그래서 수익이 195%. 3,6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억 7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 전문가 아닙니까? 그때는 진짜 제가 금방 3억 모을 것 같더라고요. 어깨에 힘이 모아 들어가고. 그래서 그 돈을 들고 저는 증권회사를 갑니다. 예. 그만하게 증권회사 직원한테 가가지고 내가 고를 수도 있지만은 당신의 능력을 믿어보겠다면서 막 그 말을 들면서 좋은 주식 하나 추천해달라고. 제 통장에 1억 700만 들어있으니까, 그죠? 그랬더니 증권회사 직원이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추천한 종목이 바로 오땡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품을 물면서 정권에서 직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68만 원까지 하던 주식인데 지금 내려와가지고 47만 원 언저리에 있다. 지금 샀다면 이거 뭐 대박 나는 주식이라고 목표가가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9,540만 원 출금해가지고 200주를 삽니다. 오땡땡.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린 에너지 아시죠? 태양광의 대장주입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 저 주식에 거의 안 물려본 사람이 없는 주식입니다. 제가 사자말자요. 주식은 계속 하방으로 치더라고요. 7년 만에 제가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데요. 제가 팔 때 15만 7천을 주고 팝니다. 손실 금액이 얼마요? 6,400만 원. 그래서 지금도 주식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조언을 할 때 7년을 버틸 힘이 없으면 절대 주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주식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주식 전문가입니까? 저는 그저 그런 그냥 개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가급적이면 시총 1, 2, 3위를 하자. 그리고 대장주이면서 좋은 주식을 하자. 좋은 주식을 하되 적금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자. 여러 사람이 저한테 묻습니다. 그냥 강사님은 뭐 이렇게 강사료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3억을 모아올 수 있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누구든지 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은 이렇게 다 불입하잖아, 그렇죠? 제 생각은 뭐냐면 그 적금이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매월 우량주에 적금 넣듯이 한번 투자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어떻습니까? 우상향하는 원리거든요. 우상향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10%를 주로 우량주에 투자를 하자.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걸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제 주식은요, 지금까지 1년 이상 투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어떤 건 3년, 아까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주는 이제 3년 내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은 거의 뭐 3년 훨씬 지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적이 좋지 않은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본이 일을 하는 시스템이 된다. 제가 은퇴한 후에도 3억만 가지고 있으면 은퇴한 후에도 나는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듯이 수입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비상금 3억 모으기는 뭐 제가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목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포트폴리오를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거든요. 목표 금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충분한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를 당초에 3억을 잡은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받는 급여가 조금 뭐 적은 사람이라면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을 한다든지 1억을 한다든지 내 수준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면 누구나 달성 가능한데요.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목표 금액을 3억에 맞추기 위해서 늘 사명선언서라는 걸 제 책상에 이렇게 얹어놓고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책을 쓴 부분도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내 몰래 비상금 3억 모으기를 분명히 제가 가져갔었거든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을 듯 싶고요. 오늘 제가 두서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 강의가 미래를 준비하시는 은퇴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조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은퇴한 후에도 정말 이렇게 신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늘 은퇴를 했더니 사람들은 다 불안하고 뭐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 인생은 좀 설렘이 있었습니다. 설렘이 뭐냐면 비결이 바로 아내 몰래 비상금을 이렇게 모아서
은퇴 데뷔를 했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저처럼 은퇴 후의 삶이 조금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